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기 인사합니다. 자, 예수 안에 참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진교회 300여개 진교회 생중계를 보는 또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할 게 있는 게 참 기독교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제가 4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인도를 했어요. 40년이라는 게 그 40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깊은 감사절이 올해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일옥교회인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재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풍문 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 그것도 유태인들 30명이 물벗음을 거듭난 이제 사람들 시작을 했습니다. 아리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테레부비에서 살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전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하죠. 그래서 참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역시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초대교회 일옥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정말 재건하는 우리 교회가 됐다면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우야 또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은 40번째 주수감사절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미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우리 아이돌도 잘 돼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고 갔더니 또 우리 대사님께서 저를 영접을 또 주미대사께서 저를 직접 반찬 환영만찬에도 갖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아들들도 만나고 대사님 초청한 자리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그거 말고 그 뒤에 가면 우리 대사님 저 가세 우리 환영한다 해서 저렇게 대사님이 직접 저기 우리 야고보까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한 다섯 시간을 저 시간을 가지 이것도 아멘 덥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사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미주 대사면 거잖아요. 미국 대사는 근데 오셔서 저렇게 저와 식사를 하고 환영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얼마나 감사해.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서 2020년, 2025년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153부티에서 정말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2020년을 위해서. 그런데 올해 미국 기업에서 우리 잔킴이라고 미국 가서 박영만 장모님 다음으로 물질을 버는 사람이 저기 사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OM을 계약을 하고 앞으로 제가 돈 버는 거 다 2025년 쓰겠다. 할렐루야. 이번에 또 1억 불짜리 빌딩을 이번 주 근본주에 하나 또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뭐 하나 광고 드리는 건 뭐냐면 저거는 멕시코 바캐르포니아에서 이제 1억 병을 한 1억 병에다가 소금 천연소금을 해가지고 전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금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 중국에서 이번에 600만 통을 수입을 하기로 결정. 아우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쌓인 다 해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제가 오고 전체 다 이렇게 하고 또 오늘 갔더니 이번에 LAPD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저렇게 전체 저희들 영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LA 시장님도 저에게 감사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정말 이번에 황대한 뭐 LA 시장님, LAPD 국장님 또 대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2020년, 2025년에 관심이 있다는 거 할래요. 네. 다 협조해 주시길 할래요. 네. 왜? 외국에서는 비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외무부에서 결정을 많이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다 충분한 대화를 해놨고 또 아들들도 이렇게 우리 막내 둘째 사촌 이제 우리 형님 아들인데 이렇게 또 만나서 또 결혼식까지 또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일로 다녀왔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일이야, 안 감사한 일이야? 아멘. 그 목사님이 잘 돼야 돼야 돼. 잘 돼야 돼. 목사님이 그냥 저거 못돼 갖고 그냥 맨날 울부나 돌아다니면서 잘 되는 곳에 알려. 그리고 2월달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조천기도 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대표 기도를 맡아서 그 지금 영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나든이 목사님 설교 축사는 우리 스티브 앤더슨 결정을 하기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너무 무역당만 감사로 쓸게 실제 입에서 감사까지 지편 136편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 능력이 은혜 받았어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이 되셔라. 저 하늘을 창조하셨어.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천천만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또 지으시고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땅 밑에다가 이 지금 비열이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별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이름 붙여준 별이 2천 얼마로? 2천억 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은하수에 은하수가 있고 블랙홀이 있는데 그 별 하나에 또 별이 은하수에 1만 개씩 영상 또 2천억 개가 있어요. 그 우주가 그 큰 우주를 여러분들 명왕성을 가는데 기계로 4만 5천 킬로로 지금 6년 9년 6개월을 준호가 지금 가서 여자분입니다. 도착해서 다 찍어갖고 명왕상에서 지금 출발해서 오십니다. 근데 오시고 있는데 그분은 70살 60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70살에 어디에 명왕성에 도착을 했고 지금 앞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8순이 되는 여자 혼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1억 2030년 되면 1억 6천 킬로 이제 달리는 우주선이 만들어져서 하루면은 명왕성을 왕복한 그런 날이 오고 자리야.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위대하냐? 그 넓은 하늘과 그 많은 비열을 말씀 한마디로 지은 걸 믿으셔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는 걸 알겠음을. 이것은 인간이 하나 기계 만들어서 1억 6천 킬로 달리는 우주선이 명왕성을 한 달에 왔다.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고 지금도 인간이 준호가 가서 9년 6개월 동안 4만 5천 킬로로 가서 여러분 9년 6개월을 가고 9년 6개월 다시 오야 됩니다. 20년이 걸려서 가는 거리를 이제 바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선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믿으셔. 창조하신 것 믿으셔. 그래서 그분의 창조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 거지.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못 만난 사람은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지금 미대사 만나고 뭐 LA 경찰국장 만나고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나는 그게 문제가 여러분도 그분도 몇백배 위대하고 위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사람아 그분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감사를 안 할래 안 해? 안 할 수가 근데 아직까지 그분을 확실히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위대한 창조 인간이 만들어 기계 그거 만들어서 1억 6천 킬로 지금 옛날에 자동차 50킬로 달리는 거 만들었을 때 놀래가지고
또 이제 정말 조금 나 있다 80kg, 100kg 좀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다 나이트 형제가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300kg로 달리 400kg로 달리는 비행기를 만들. 조금 있다 보잉사 미국에서 이제는 1100kg 달리는 비행기를 만들어. 이제는 동계도 사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루 달리는 35,000kg짜리 여러분들 비행기를 만들어내. 전통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들 라사에서 여러분들 45,000kg 달리는 여러분들 뭘 만들어낸다? 우주선을 만들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이 동네는 관심도 없으니까 원래 기다려. 관심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죽거는데 그거 뭐 지금 우주선이 몇 킬로로 가는 게 뭘? 관심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한번 비춰봐요. 지금 우주선들은 저렇게 개발이 돼서 저렇게. 저렇게 개발이 돼서 마하로 저런 것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앞으로 1억 6천 킬로로 달려요. 1억 6천. 근데 1억 6천 킬로로 달려도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는 걸? 지금 비행기 타면 느껴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가는 거요. 1100km 달려가도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 가는 건지, 앉아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떠 있는 건지. 그러나 분명히 엔진은 돌아가면 달려가. 근데 1억 6천km라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런 속도로 가는 기계를 지금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구경 못했지만 저는 다 구경을 하고 설계도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눈을 직접 봐서 만져도 보고. 한번 비춰 볼까요? 사람들은요 관심 없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그런 걸 구경하냐고. 이 인간이 만든 인간이 창조한 것들 이게 저 한번 보세요. 저게 라사 비행기 이게 주노가 타고 간 비행기. 여러분들 9년 6개월을 가는 20년을 저게 떠서 45,000km 달려간 저는 저기 현장에 가이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경을 못하는데 배주지 않습니다. 한 대한민국 공부는 저기 접근도 못합니다. 왜? 저걸 빼가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소련 사람도 못 가고 중국 사람도 못 가고. 갈 수 있는 사람만 저 안에 이러는 직원 가족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면 아멘. 저는 그 직원을 알아서 들어갔어요. 지금 막 우주비행사를 알아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감사일이 안 감사일이에요. 이해 가세요? 한국군 장군이라고 별 네 개라고 공군 장군이라고 저기 들어가면 얼씬도 못 얻어요. 소련군 장군이라고 못 얼씬도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 안에서 저렇게 가서 이분이 소원이 별 하나를 받아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월남전도 참여하시고. 근데 자기가 저기를 가보는 게 소원이래. 뭐라고? 자기는 군인으로서 한번 가보는 게 소원.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가서 저거를 구경을 시켜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드는 것도 저렇게 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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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고. 그러나 더 위대한 거는 저건 쇳덩어리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지으신가 믿으셔라. 그리고 사람 오장육부도 그분이 지으셔서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손으로 움직이고 신경동이 살아.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인가 믿으셔라. 그래서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아멘. 이해가세요? 나를 만들어 마세요. 여러분을 만들어 마세요. 그것도 누구 형상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이 우주에 저 우주 바깥에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과 이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걸 믿으셔. 하나님의 영이 되실 영적 존재 우리에게도 인간에게 영적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육도 가장 신비하게 육체를 만들어 살려. 어떤 짐승하고 새하고 게임도 안 되는. 그리고 거기다 짐승이나 새는 혼을 주었지만 각혼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을 주었다. 영과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영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혼을 불어넣어서 지식을 심을 수 있는 이 이성을 인격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해왔어.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
천산시 공간을 정말 우리 모두 월등한 모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가 비해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쳐서 그래서 가장 주님이 신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해달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달별이 모든 비조의 세계는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의 목적이 다 달성되면 해가 떨어지고 별을 떨고 이건 다 체질로 녹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만 없어지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매미가 그렇죠 분뱅이에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시 육체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지금보다 더 완벽한 육체를 부활시켜주리라 했습니다. 그런 날 사모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만물을 사랑하시되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피조물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그런데 그것도 사람 중에 누구를 또 사랑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셔.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이 되셔. 그러나 이 기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날을 데려가지 않고 외려 이 지구를 지금 지구 밑에 다 풀인데 이걸 뒤집어서 맨 밑에 개만 뒤집어서 유황불로 만들어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형벌을 가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를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가 뭔지 모르고 살면 인생 서글퍼서 울을지는 몰라도 영원 살리기 위해서 우는 건 아니거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 인생 어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영원 살리는 일 위해서 우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도 그런 심장 이하 동문이 될 사람 아멘. 그런데 나도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정하면? 아멘. 옳다고 인정하면? 아멘. 맞으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 감사하시라. 그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이 할래요. 영혼을 살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죽은 영혼을 살아나면 그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 조물주의 피주의 생명이 아닌 조물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네. 누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를 볼 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그 생명을 부여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 믿어야? 한번 그것만 말씀해 읽어줄게요. 한번 마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는 거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죄가 그냥 도둑질하고 그런 건 죄로 치고 빠집니다. 죄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 보고 믿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조물주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조물주의 생명이 부여되어야 돼, 할래야. 근데 이 생명을 부여 안 되는 똑같은 사람에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는지 요한복음 우리 16장하고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가 죄인지 이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시작. 아, 네.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자 누가 안 믿었어?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으면 할래야. 그래서 죽었던 영이 여러분 육체 속에 영이 다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요. 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상 받은 거 믿으셔. 그 영이 그래서 여러분 살렸다 이 말이야. 그걸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옆 사람한테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죽을 죄, 생명을 주려 합니다. 믿으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딸 아버지 안에. 한번 몰라요? 한번 보시라. 이거 충격을 받아야 돼. 다 폐로 놓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지 아들에게 생명을 준 그 속에 있는지. 자, 아버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아들 누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다면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으러 지옥으로 가는 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로 갈 걸 믿으시라.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에 고통도 없고 소름도 없네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다 이 말에.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 때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고 보고 믿고 순종하느냐 믿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일단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해서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믿으셔.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삼기사람아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이걸 신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걸 신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뭘 믿는 것이 영생인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알면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뭐라? 죄죠.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부여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피조된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조된 생명도 있고, 조물주의 생명도 가지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그 생명을 부여받아. 그 생명 주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누구를 보냈다?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낸 거 믿으셔. 그래서 천지 간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늘 시편 136편 우리 본문에 보면 천지 간에 그분 같은 신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다니지 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랑 안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랑 안 씁니다. 내가 다 자랑을 한 건 누구랑? 예수님 자랑하죠. 유대한 신인 그분을 자랑해야 되죠. 은행장 나 소개 안 해요. 은행장 죽으면 그만인데. 응? 구름회장 소개하지 않아요. 아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아무 인생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 믿으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힘이 없어요. 다른 이 위대한 신. 예? 36.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시작. 모든 신 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
그분의 이름이, 그분은 신이신데, 유일신이신데,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요, 자존자시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거기에 도전하는 자는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나는 거기에 도전하는 누구예요? 아이고, 이런, 그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자들은 용서치? 천사도 용서치 않습니다. 사람도 용서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나 천사든 사람이든 그는 용서치 않고 유황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충분한다 이 말이야. 오늘서부터 그분을 확실히 믿을 사람은 아멘. 그러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주님도 여기고 저희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해가시나요? 아주 보석보다도 귀하게요. 내 다양한 내 사고도부터 할게요. 저는 부서지면 또 사면 되고 깨지면 고치면 되지만 그 사람들 깨질까봐 그러죠? 그냥 그러죠. 딱 커지고 하기 아멘. 거기다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막 빛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게 영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조물주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신주 따지든지, 무엇이든 무엇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기로운 자가 아니라 성기는 자가 됐어요. 그것도 한 동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도 하고, 전국 사람도 하고, 아시아 사람도 하고, 전 세계 사람을, 흑인도 백인도, 가난한 사람도 하고, 부자도 하고, 아유, 주민도 하고,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다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저는 귀한 걸로 알지. 무슨 높은 사람이고, 뭐,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돈 많다고 우리 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거 뺏어가려고 그래, 뭐야. 그래,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 거 뺏어가고 부자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맨날 뺏기다 봤나? 그러니까 참 만고의 진리를 잘 알아라 이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물주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 저주와 가난과 질구에서 완전 해방되리라 믿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 만물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따라서 내 것이다. 네 것이고 네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가 믿으셔. 그리고 내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을 영접하는 하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 될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된다. 그래서 만물이 다 내 것이 되고, 왜 뒤에 것만 얘기 그래? 주님 것도 되고, 근데 꼭 주님 거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못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것이다. 내 것이다. 또 내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네 것이다. 내 것이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거 내 거. 다 가져라. 뭐라고?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세상을 집어, 저는 쟤는 짜거든요. 이번 이제 아시아 대 세계가 온다 보니까, 이러면 아시아 대 5만 명 오는 거예요. 이러면 세계 대회 때 32만 명 오는 거예요. 제가 32만 명을, 왜 32만 결정한 자는 미국 교회가 32만 교회거든. 뭐라고요? 32만 교회. 미국 교회가 32만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 32만 명을 초청하는 이유는 미국 교회 한 교회가 비행기 때 하나씩만 내놓으란 말이야. 아, 주여, 할렐루야. 믿음. 아, 네. 미국 사람들은 다
사람들은 안 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 헌금은 일부러 넣는데 선교하고 그런 종이라 하면 슬펐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미국인 신앙.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 그래서 네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네 것이 네 것이 내 무슨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왜 주님 거라고만 해요 내 것도. 이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 그래서 그 위대한 분은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무슨 은사들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무슨 은사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희생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고 여러분들 자녀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조건이 없으면 월급 줘야 한대요. 아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월급 줘요? 아니요. 예? 공장에서 일 안 하는 사람 월급 줘요? 안 줘요.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일을 안 해도 줘. 아멘.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나만 믿기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다. 내 것이고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놔야 이 말이지. 아멘. 여러분들 이 비딩이 얼마만큼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도 조건이 있어. 마귀도? 사람도 천사도 조건이 있어. 사람들도 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만 조건이 없어. 자기만 믿기만 하면 그걸 다 끝내버리라. 할렐루야.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봐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고 이제 마무리. 오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도응답 주는 게 뭐예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저는요 이번 내가 그랬잖아 40년 제가 목회가 올해가 40년 목회만 40년째인데 만 19살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 그래서 잠시에 목회를 건축을 했고 강남에 그 다음 미국가서 교회 건축을 했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내년서부터는 나는 올서부터 이제 땅 주세요. 땅 주어도 10평, 20평 달라고 안 해줘. 시사하게. 우리 장모님은 100만 평 달라고. 진짜 우리 장모님은 100만 평 달라고 기도했어. 뭐 하려고 주의 일을.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내가 불어댕기면서 주의 일 하겠다고 100만 평 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난 처음 만나봤어. 근데 이 아종모냐 뭐라고 나도 그런 믿음이 있어. 나는요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11만 평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그리고 우리 김명선 목사님 우리 집 가봤지. 그러다가 다리 아프다고 걸어 들어오다가 한 20분 30분 걸어오더니 끝까지도 못 오고 호수가에서 먹다니 진짜 몰라버리 과소로 죽여야 되나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은 정장 보지도 못하고 호수가에 앉아갖고 다들 우리 게이트에서 집이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냐? 야구보는 30분 걸립니다. 자웅자웅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런 큰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도 미국 땅에서 단속 천 집에서 우리 집은 가장 좋은 집에서 여러분 호수가 자연 호수가 세 개가 있었어요. 이런 사막에 오아시스에 저 돼지잖아. 유일이가 돼지 한번 빼려고 저렇게 저기를 걸어 들어가야 돼. 저기 우리 집 사람은 성경에 걸어가고 있네. 지금 쬐끔하게 빼죠. 저걸 들어서 저기서도 15분 20분 걸어 들어가야 게이트에 이게 게이트 우리 집이에요. 우리 게이트에 여기는 일부러 아스팔트도 안 깔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는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쫙 오죠? 그래서 걸어다니면 얼마, 그 과수가 3,800번 과수가 되어 있어요. 과수, 저렇게 과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런 넓은 데서
20동을 집을 갖고 살던 사람이 11만 평에서 살던 사람이 저 호수 보여야 한 거예요. 누리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여기 와? 우리 집에게 내 집에 이렇게 우리 네 식구 사는 데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 근데 여기를 왜 왔을까요? 네? 우리 과수원 봐봐요. 과수원 봄이 내려와갖고 저렇게 나도 친구 오자 그래 봄이. 그런데 저게 우리 집이에요. 노수모산백 저런 저걸 이러면 기관단 총으로 쏴도요 폭탄을 던져 무너지지 않는 벽돌로 되겠어. 완전히요. 불란서 영사관이 완전히. 저런 집에서 애들도 저거에 다 저 백인촌에서 졸업을 했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저렇게 낚시 나 혼자 낚시질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온 거요. 아이고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근데 왜 저걸 다 던져놓고 여기 왔을까요? 하나님의 딱 그런 소리가 우리 앤더슨 박사님이 목사님 아시아 총감독으로서 아시아 대회를 하고 세계 대회를 서울에 가서 내가 성령께 받았다.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것이다. 예비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곡으로 들어가라. 마곡이 개발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마곡 개발 복통방쟁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뭘 개발돼요? 뭘 개발돼요? 뭘 그 상황 뭐예요? 이거 저기 이거 사왔으면 지금 중간에 7천만 원씩 거야. 그거 사왔 그때 우리가 알아보니까 170만 원? 최고 비싸 200만 원 됩니다. 여기가 마곡이에요. 그 장로 박장모님한테 살아가서 천평만 살아보니까 사까 막까 사까 막 못 샀어요. 그때 사왔으면 이게 뭘 돈이 있는데 돈이 보세요. 이렇게 개발이 성령의 지시는 분명히 이루시는 거 믿으시고 이루셔요. 이루셔. 저는 아무도 안 믿었죠. 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잖아 우리가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만 알게 되면 주님의 영광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광 받기 이 세상 물건 건물 앞만 젖으면 뭐예요? 그렇죠? 젖이나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빛내고 생명을 부여하는 건물이 젖어야 되는 거 믿으셔. 아, 네. 그런 일을 분명히 주님이 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바로 독생자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 네. 우리는 예수는 우리와 정말 우리 자손들을 구주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래서 자손까지도 그분이 다 지켜주겠다는 얘기. 이해가시면 나뿐만 아니라 뭐 자손만 때까지다.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걸 네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할래요. 왜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심장받을 때가 있고 공생애가 있고 죽을 날이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날이 있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가 있는 거 믿으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저는 와서 여기 와서 살으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저 넓은 집에 살다가 에? 저거 우리 저기 골프장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잔디를 깎으려면 5만 평이에요. 그래서 드랙타로 이틀을 깎아야 되네. 며칠? 드랙타로 이틀을 깎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하서르니까, 방앙칸에서 하르니까, 방 열, 20도동 집 청소하려면 30명이 일주일 내내 해야 돼. 근데 요새는 원룸에 사르니까 확 돌려야 얼마나 편해요. 집에 주위 쳐서 살 수가 없어. 물 줘야지 뭐해야지. 푹 깎아야지. 또 푹은 자랑 삼손 들어오는데 안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엔 그 시장님이 와서 시장님이 부인이 암병이 났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와서 맨 뭐 시장이 와서 깎고 난 뭐 금요일 뒤면 경찰국장입니다. 별 4개에요 별 4개. 오셔가지고 또 경찰국장님이 깎고 먹을 거 쫙쫙 싣고 갖고 와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애들 고민이 이러는데 큰일 나겠다 하더니 당장 권총 부자로 시합권
곰 잡는 총 두 대를 딱 사갖고 와서 자기. 그리고 자기가 사인해서 목사님 쓰세요. 애도 만약에 댕기면, 저 곰이 댕기면, 쏘고, 샷건으로 쏘고, 그 다음에 권총으로 머리를 두 종을, 머리에다 다 쏴. 12마씩, 12마씩. 24방을 쏘기 전에는 저놈이 댕긴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줘서. 그 세파트가 저렇게 큰 진돗개도 있어요. 그래, 그놈들이 오면 이제 막 쫓아가면, 곰은요, 진돗개한테 꼼짝 못해요.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그래서 이제 저런데 살면서, 여러분들, 여기로 올 때, 참, 저걸 놓고 올 때 쉬웠겠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집이 너무나 편하고, 원룸에 살으니까, 청소기도 좋고, 청소도 아니다. 화장실 17개 청소를 놔봐. 한나절 걸려. 그런데 하나 청소를 하는데 1분이면 돼.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저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정말 예전 우리 정말 우리 자손들을 구세주시며 또 지금도 그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살아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봐. 우리는요 그분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나는요 저는 다 누린 것이 그분의 권세를 누렸던 거지 제가 무슨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쉽게 그런데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기도에 받은 그 저런 집도 받고 저런 개도 받고 저 개도요 한번 빌려 저 개 저 개를 이 개 한번 봐봐요. 이 개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왜 대답도 못해? 1억 5천만 원짜리 개. 왜 1억 5천만 원? 이게 LAPD에서 바약 잡는 개야. 그래서 이제 노후가 됐다고 목사님 애들이 오니까 우영호하고 경찰국장 별리게 자리가 목사님 이 집이 크니까 우영호 애들 오니까 이거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말하고 과일 냄새, 바약 냄새는 이놈이 최고로 잡혀야 돼. 영화에도 20번도 더 나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타야. 여러분 영화에 나가세요? 근데 얘는 몇 번 나갔다고? 20번 마약 잡는 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돼. 다 영어만 할 줄 알고 얘는요. 엎드려 죽어, 사람은 지가 다 하는 거야. 저거 저거 봐봐요. 이 제수도 목사님이라고 일본 쪽으로 지금 우리 집에 와갖고 저 쥐 쟤는요 하늘 잡고 자라버려. 아이고 또 이거 이 우리 아들 자들 무슨 소리 이해가시나? 오 얘가 내일 모르니까 그랬지. 그것도 좋은 일이요. 아, 네. 살았으니까 전화질 어디 죽었으면 죽었으면 전화하면서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해. 무슨 이해가 돼? 아, 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는 권세로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저런 것들을 다 누리고 그 대신 때와 기환이 있는 거 믿으셔. 때가 되니까 우리 여러분 나세대 세계들을 치르기 위해서 두 분을 저에게 오래 붙여주셨잖아요. 우리 장모님 너 한국에서 너 미국에서 짱팀이라고 아까 사적에 나왔죠. 미국에서 그래도 가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250만 교민 중에서 랭킹 2의 돈을 벌을 수 있던 사람은 뭐냐 진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짱팀이 정말 또 이렇게 2025년 이제 후원 기업이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늘 그랬죠. 많은 사람이 날 돕는다고 하랬죠. 두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드디어 나타날래야. 감사 안 할래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멋있는 하나님인 걸 믿겠다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해가셔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는 거 믿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들 불안 줘줘. 어째여 내 원하는 망하느냐? 어째여 불안하느냐?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평안이 없으면 귀신이 슬쩍 들어와서 육체 들어와서 신경계통에도 병을 유발시킵니다. 이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우리 한번 에베소서 읽어봐.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최고 감사할 게 마귀로부터 포로되어서 눈먼 데서 눈먼 데서 자유케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서부터 보면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우리의 희름은 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듬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경에 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낙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며 행성대하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예배하신 수를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성령이 악한 자의 모든 화장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평안해야 돼. 평안. 나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해가지고 평강이 있을지 평안할지어다. 불안해봐봐요. 두려워해봐봐요. 마귀가 뜬다. 에?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빌 때문에 두려워. 빌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영수증이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빌빌빌빌빌 해. 전화세? 전기세? 자동차 보험료? 무슨 세? 보험료? 별? 그래갖고 그 빌빌빌이 다 끝나.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마귀가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요 구원의 두부 성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 이 말이야. 귀신들을 몰려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평안하다 이 말이야. 평안. 저는요 그냥 잠눈 감은 시간 눈뜬 시간이요. 어떤 사람들 참에 그 뭔가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우리는 눈 감은 시간이 눈뜬 시간. 그 한 시간을 다든 열 시간이든. 그러니까 저는 24시간 이렇게 시차를 전 세계로 막 돌아도요 저녁 시차 적응이 100% 나거든. 우리 야곱은 한국 한번 다시 왔다 가더니 둘은 아파 죽었다고 병원에 갔어. 뭐라고? 이제 28살 먹은 놈이 병원에 갔다 왔다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전 아프리카로 막 유럽, 북미로, 남미로 세계로 돌아도 불안한. 이런 거 하, 그냥 다 적응하고 다니죠. 이게 누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야 돼요. 육신 있을 동안 그래 안 그래요? 예? 히브리서 6장 5절 보면요 우리가 내세 능력을 맛보야 하는 사람들 내세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다 신앙이 나가 떨어지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따라면 내세 능력을 맛보야 돼 안 봐야 돼. 나는 날마다 맛을 이 복받는 비결도 전 맛을 본 사람 영원 구원받는 것도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맛본 게 아니야. 저는 인덕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죠. 인덕이 왜 많아요? 저는 8천만 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8천만 만나봤어요? 제게 동에 동원된 인원이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동원됐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인덕단. 왜? 아, 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엔 베리빈 사람들이 다 있어. 대통령이 우리 오순절 교단 지금 우리 오순절 이 세계 오순절 여러분 교단이 8억 명인데 그 중에 대통령이 얼마 전에 44억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 아멘.
저는 그분들을 다 배웠다. 그런데도 뭐 그들도 장로로서 나를 섬기고 나는 또 목사로서 그들을 사랑해줘. 그 말, 그저 그런 인덕도 맛을 좀 보야 돼. 아니야.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회장님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회장님들. 이해가세요? 그냥 그들이 여러분들 주의종을 섬기죠. 우리 정말 이런 복을 누린 사람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 맛을 보는 거야. 이해가세요?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붙여줘요. 동영자를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이에게 감사해. 옆 사람이 이제 요거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 안 감사해? 동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영광과 불씨를 쪼개 살아계셔. 나는 그 살아계신 그분을 날마다 만나, 내 안에 오셔서 대화하며 상의하며 정말 내 영혼 속에 계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오? 내 영혼 속에 성사면에 와 계시다. 그리고 상의하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서 기도하면서 너와 나와 단둘이 변론하자에서 방언기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또 그분이 말로 영으로 영으로 방언기도 그래서 영이 내 영이 하고 그 성령이 방언 그래서 계속 상의하면 하나 해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안 해야 돼? 그 마태복음 8장 한번 이런 사절 한번 읽어.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삼아. 근데 이 환자가 누구였어요? 1절부터 한번 봐요. 문둥병자야?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셨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므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분들이 깨끗함을 받으라. 살아계시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저도 문둥병자들을 많이 치고 제가 기억이 나요. 문둥병자 하나 치료났더니 아들 딸이 선교사로 갔고 대만에서 문둥병자 하나를 가서 봤잖아. 대만 가서 대만 간 분들이 저기 봤어요. 우리 장모님도 봤어요. 다 썩었던 분들 그게 중심에 그 여자가 돈 10억 헌금을 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좋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억 하니까 나중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들 천수책 대총통이 와가지고 35억을 주고 왔어요. 왜 안 해? 그 병을 하고 제가 70억이 들어왔어요. 내만 그렇게도 딱 그 증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거 믿으셔. 그들이 감사해서 예물 드려서 안 드려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세라. 저는 많은 걸 경험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기를 위해서 마치고. 그리고 이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 믿음이 커야 되지 않겠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 겨자씨한 믿음도 못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한번 큰 믿음, 누가 보면 7장 30절, 38절, 이 큰 믿음, 여자야, 믿음이 크소다. 이런 소리 들어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야 되는데, 시작.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 죄인 하나가 여자가 있어 예수께 빠졌으니 집에 앉은 걸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뒤로 와 그 발 앞에 서서 울며 눈을 적시고 시작 자기 머리를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시작 예수는 청한 발에 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했다면 자기를 만지게 하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의 죄인인지를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향유 300대런짜리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깜짝한 사람들 가르치다가 놀아. 그는 팔은 300달러 8,000명을 내리고도 남는 음식 같다고 예수님 팔이가 없고 머리를 또 닦아주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야, 그 여자의 믿음 이해가시오. 그는 믿음 가장 옥합을 깨트는 감사한 사람. 여러분들 큰 믿음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저도요 정말 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단일교회에서 여러분들 세계대회를 아시아대회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대회를 한 교회가 없어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했겠죠. 노촌에서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선유도서입니다. 200만 동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25년 여러분들 250만 계획. 이런 큰 믿음 주신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쟤는 작어도 이종인이가 쟤는 작어도 주일에 와서 봉사하면 그냥 봉사만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거 알지? 7년 동안 어디에서 보천서에 보는 거예요. 그다 사람아, 우리 장모님이 큰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성서 여기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음성 자동차만 6시간을 타야 돼요. 이종인은 5시간 타야 돼요. 좀 덜 타. 어떤 데 덜 탈 때가 있어 우리 장모님보다. 우리 보세요. 하늘에 상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이종인에도 복을, 이종인은 복 탐나서 그래도 아니 이종인이라도 몇천 평짜리 집에서 살아. 아멘. 진짜요? 안 가봤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집이 제일 커. 아멘. 세조서 그렇지 뭐라고. 그런데 몇천 평짜리 집에서 그런데도요 그런 게 복을 준 이유가 있지. 남편네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모시고 준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우리는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주신 에게 감사할 사람, 이런 믿음을 또 좀 가질 사람 하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솔보이 괜히 나는 이스라엘 유인의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아니 걔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이 부스러기 주워먹나. 이거 제가 보니까 어린 딸 귀신 걸렸거든. 집에 두고 한 거.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순간 애기에서 귀신 떠나가 살려. 이거 봐봐요. 이런 큰 믿음을 부여받는 자가 되려. 저도 어떻게 보면 간땡이가 부었어 보여?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지금 5천년 역사에 30만 명 이상을 외국인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대성에 건다는 계획을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대통령도 그런 계획 없어. 올림픽어야 여기 10만 달, 3만 들어오는 거야, 3만 달. 아멘. 그러면 믿음이, 겨자씨만 하는 만한 믿음이요, 쌀만한 믿음이요. 겨자씨는 보여, 안 보여? 안 근데 쌀은 보여? 보여. 여러분들, 종재기는, 종재기 갖다 놓고 물 하루 종일 틀어놔봐. 얼만큼 담겨. 근데 한 방치 갖다 놓고. 그럼 달아 갖다 놓은 거야. 달아. 도라무총 갖다 놓은 거야. 아이고 알지.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는 거야. 전혀 한국 교계에서요 100대 교회를 다 통해한 사람. 한국 교계 100대 기도를 다 통해한 사람. 서부 사람이에요. 세계 10대 교회를 다 통해를 다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뭘 믿음이 키워진 거 믿으셔. 당내미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교인들 만 명 세워놓고 그 개척교회 김명순이 만 명 앞에 세워놓으면 그 다리가 떨려 안 떨려? 머리를 콩나물 떼기고 설교까지 땀 덜덜덜덜 떨다가 만 명을 회중을 잡는 소리사 10만 명을 회중을 소리잡는 100만 명을 회중을 하나를 묶는 회중을 잡는 거다. 여러분 서본 사람이야. 저는 자신 있어요. 아멘. 백만 앞에 서봤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대통령 달 앞에 말하고 막 통해 막 하고 막 거기서 막 역사를 했기 때문에 아멘. 대통령 하나도 안 무서워. 아멘. 제일 먼저 경호원들 이리 와.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경호팀마다 다시가 들이더라고. 그리고 공정장 다 자빠져야 된다. 아, 진짜 그리고 응? 똑바로 모셔. 그래놓고 거기서 역사를 하니까. 뭘 무서운 자가 누가 일어나냐. 이런 담대함을 큰 믿음을 어디서 얻었냐. 사역을 통해서 얻었다.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내세 능력을 맛보는 자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제가 올해 목회자 전국 세미나 갔죠. 내년에도 또 하잖아. 최고 많이 보는 목회자 세미나에 임성철 목사님이. 내년에도 또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한국 교계를 지금 제게 막 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인가 믿으셔. 그거 테레비 하나 나와서 무슨 CBS 나와서 SBS 나와서 뭐 저거 방송국을 사버리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 이사님이요. 그래서 사버려. 지금 돈 없어갖고 거기 장비 하나 없어갖고 지금 난리야. 여러분들 그런 믿 그런 믿음 가지셔라. 아 인수해버려 인수해버려. 그리고 나는 이사장이 맨날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우리 저 이종현이도 맨날 출연시킬 거 아니야. 얼마나 험한 인생 겪나. 우리 저기 이제 박선 교사님 아 내게 같은 평화 불러가면서 아니 김명수님 또 그때는 옷도 화장도 좀 막 떡분도 좀 바르고 또 옷도 작은 거 입고 전국으로 다 나가자. 그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백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이해가세요? 임시목회 꽃감이 달라고. 그래서 내가 TV 하나도 안 나가는 거야. 나경민 목사님 나고는 이렇게 텔레비 안 나가. 안 나가 그래 자소해. 그거 인수하자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나 목사님도 인수하자고 나도 당신이 CBS하고 나는 지택설 택 뭐라고. 그리고 막 방금 복음을 이사장으로서 마음대로 가서 전할 수 있고 모든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됐을 때 넘어지는 것도 내보내고 막 귀신도 내보내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백보를 가질 사람아. 아니 목사님 말을 좀 아직까지 모르나 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거는 300교회를 금든 지교회를 세웠다고 850명의 주종들을 7년 동안 만들어놨다. 이것도 단일 교회로선 이거는 순복음 다음으로 해내는 일입니다. 아멘. 뭐야 여기서 순복음 중앙교회 다음으로 지칠육 이런 누가 850명의 최종원을 여러분들 명성교회 못 만들어냈어요. 광역교회 못 만들어냈어요. 중앙교회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냈죠. 아멘. 이것이 단일 교회로 신학대학 있는데 말고 무슨 소리 몰라. 이건 믿음의 배포야. 아멘. 믿음의 배포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감사한 사람 아래 이 큰 아따랍니다. 이 큰 믿음 주신에게 참도 안 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영육간에 정말 도와주신 이에게 감사. 나 영원히 잘되게 합니다. 나도 범사가 잘되게 합니다. 육체까지도 저같이 비행기를 1400일을 탄 사람이 없어. 1400일을 탄 옛날 승무원도 1400일을 조종사도 못합니다. 그걸 6년 이상 조종을 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그 비행기를 40년 동안 타면서 육체 하나 아프지 않다고. 1400분이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우리 장군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포위한 거예요. 슝슝 뚱뚱 보여요. 신이 안 들어가요. 내릴 때고 또 내릴 때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1400이 연거포 했다. 여러분들 이빨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혀 우리 이빨은 다 빠져나갔지만 너도 임플란트 다 해서 그렇지 다 빠져나갔지. 하나 남은 거 다 빠져나갔지. 그러나 모든 육체 정상적인 기분
아멘. 여러분들이 세계를 움직이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영혼이 잘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게 하셨고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영육간의 강건을 감사하며 조용기 목사님 그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게 범사가 된 육체가 강건하게 끈들어 기원합니다. 이걸로 그분은 세계 최고의 인간이다. 그리고 세계를 지금 180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200바퀴를 돌면 이런 제프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여행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일어나 감각이 되셔. 아, 네.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뭐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복 주실 얘기에 감사. 그러면 복 주실 얘기에 그거랑 한 성경 읽어봅시다. 자, 우리 신명 16장 15절. 여러분, 자, 복 주실 얘기에 감. 이 복 받아야 안 받아야? 예? 이제 누가 또 끝내라고 전화 오자. 이제 또 끝내라고 그래. 시작. 너. 아니 7절이 아니라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는 7일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사물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걸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복 받을 걸 믿으셔. 여러분, 손 내는 것마다, 옆사람 말해보세요. 손 내는 것마다. 뭐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손 내는 것마다 복을 못 받아? 앞으로 오늘 이번 주부터 지난번부터 여러분, 손 내는 것마다 복을 받을 사람아. 복 주실 걸 믿을 사람아. 제가 이 기회적으로서 이런 엄청난 걸 이 복 준 거. 저는요, 감사절. 그리고 감사절, 이 감사절 행사는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입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16장 13절 보면 명령인 거예요. 이게 7일날 여러분들 이 감사절 명령인데 사람들 명령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를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 봐봐요. 기대 되는 거예요. 그 뭐, 여기 막 쌀을 막 들여놔서 얼마나 좋은지. 응? 아, 왜 아멘이야? 아니, 지켜야 돼, 이거. 근데 우리 장로님 하나에, 저거 하나에 1,000,000원 될지.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에서. 그러면 6천, 그러면 65, 68개니까 얼마야? 그냥 그거 드리고 그냥 6억 8천이 들어오는 거라. 손 대는 거 봐라. 준비해서 드렸다 이 말이야. 복 주신다 이 말이야. 이걸 계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참 그냥 부자라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돼 할래야. 근데 저는 또 믿음으로 명령해야 돼요. 한 부대에 1,000,000원이 될지어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박현만 장모님은요 이 빌딩 장모님 거 될지어다 내가 구하죠? 찍어놓고 구하죠? 그럼 반드시 1년 안에 삽니다. 그것도 융자상 80% 융자 20%만 융자 80% 돈 줄 샀어요. 그래서 몇 개를 선정해 준 자네? 228개 해줬어요. 빌딩 그게 50억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로. 그래서 장로님은 나한테 한국장이 아는 사람 얼마나 대통령은 뭡니까? 역대 대통령 다 만났어요. 박 장로님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와 큰 날 몇 번만 타고 오니까 다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요. 그럼 다 대통령 되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홍준표가 와서 이러고 또 누가 이러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 오면 그람유? 그람유? 이것도 아니고? 아니 돈 좀 주시고 그람유? 그걸로 끊고 그러나 나한테는 목사님 모든 걸 다 보고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제 어디 가도 나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장로로 만들어 이렇게 복을 받게 주신 장모님이라고 도지사 앞에 가서도 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복을 줘서 복을 빌어줘서 이렇게 믿게 우리 장모님도 갔다 왔지만 주가 전에 가서 충북도에 가서 가니까 돈 주고 가 아니 돈 주고 가 얼마나 그게 다 무슨 뭐 아니 내놓은 게 아니고 장모님 다 개인이 내놓은 거 응? 충청도 응? 충남 도지 응? 도청 응? 중국 도청 가고 다른 그분은 말은 방법 없어 나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이 돈이 들어와서 당신들에게 주는 거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라 이건 틀림없이 그분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보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 장모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 행사의 진리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추수감사절은 순종하는 연주 행사입니다. 순종하셔라.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는 싹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500가마 들지. 아멘. 아니 아멘을 해야 주님이 주신 거 아니고 동네마다 다 나눠주시고 이웃들마다 나눠주시는 아멘.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게 명한대로 되는 겁니다. 만물이 다 하루에 그 세상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아멘. 그게 어떤 죄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거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것이 참신앙인 걸 믿으셔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신앙인인데, 그게. 준비하세요, 내년에. 왜 아멘? 내년에는 내가 쌀을 100g 해드려. 200g. 아, 내년에는 참말로 믿음의 100% 복을 받아서 이름을 드려. 아멘. 아, 이런 믿음의 100% 가져야 되지. 맨날 와가지고, 난 복, 난 여러분이 복, 받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면 못 죽어. 아멘.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 홍보선이 복받나면 죽어 죽여. 보고 죽여야 돼. 아멘. 이 종현이 복받나면 보고 죽여야 돼. 저 참여 누구야? 저 김명숙이 복받나면 걸 보고 죽여야 돼. 난 복을 못 죽어. 우리 교회는 다 아멘. 복 빌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신하게 그렇게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사람 제가 준 게 너무나 많은 것 같네. 지금 가졌다 어떤 놈들 아, 목사님 뭐 네? 원룸에 살면서 가게 뭐 물품 받았느냐고 아니 큰 집도 싫어 요새는 청소, 글 쓰려면 청소를 하면 시간 없어갖고요 글 쓰려니까 그 필요 없어요 다 주었고 응? 그런 거 줘야 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닦고 글 써야 돼 뭐라고 무슨 소리 이해가셔? 그러나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시라. 주인으로서 감사할게. 8천만 명을 내 앞에 동원해 주신 하나님. 아세아 내치우고 세계 내치우면 1억 명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 한 20년만 더 하면 지금 베니엔이 6억 명을 해놓고 나드니가 3억 5천만 명을 했는데 저 역시 목표가 지금 내 생애 주여 6억만 동원시키소서. 베니엔 같은 봉사가 한번 되게 해달라. 세계 오순절 총재가 한번 되게 해달라. 아멘. 그러면 세계 오순절 총재가 제가 2025년은 우리가 20억이라는 염려 이러면서 사람이 우리 오순절 교인들이 생겨. 거기에 총수가 돼. 이게 국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멘. 아이고, 믿음에. 이제 좀 뭔가. 아멘. 아셨으면 아멘. 그래서 저를 오바마도 좋아하고, 클린턴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시 대통령 좋아하고, 지금 대통령도 좋아하고. 아멘. 무엇 때문에 키가 작다고 관심 있어? 믿음의 백. 아멘. 와 예수님만 이스라엘에서 동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백부장에 못하고 보지 못했다. 아멘. 약히는 째는 째니 나폴레옹 같구나 뭐야? 아멘. 나폴레옹이 1m 55대 세계를 제패하더니 중소평이가 1m 40이더니 중국전을 통하면 통일하더니 이야 사도바울 1m 40이더니 아니 사도바울 같다 이거 아이야 이 예수님이 1m 40 39라는데 그런 믿음의 백보를 가진 만나니까 그들
여러분들 그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기도해주고 안주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것이 내 감사하세라. 우리 장모님 앞으로 2천억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실 걸. 그렇죠?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 2020년에 2천억. 기도해서 안 했어요. 그 2천억 벌어서 뭐 하겠다고 장모님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이라는 2020년도 아시아 대회를 지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우. 그 구원 기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로님이 짧은 7년 된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아멘. 누가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깨달으셔라. 잔칭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회사인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서 두 번째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한인으로서 이건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장모님은 80이 넘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60도 안 돼.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 믿음의 백보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한 번은 인물 한번 비교하고 체력 좋은 사람이 있어. 당할 준비 있다 한번 비교해봐요. 오늘에도 비교하지. 그런 믿음의 백보 있는 사람. 아멘. 그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사람. 아멘. 이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셔. 그거 사람 인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로 정말 우리가 물질을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로 감사하되 힘껏 준비하여 드리고 인색함이 없이 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와야 안 나와야 발전이 그렇게 안 돼. 밥. 그래서 주의 명령에 정말 우리가 이해되고 그의 자녀들로서 정말 자녀들이 우리가 그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 설교한 겁니다. 아멘. 아니, 알고 되지 주잖아요. 아멘. 그 주님도 뭔가 그렇죠? 준비를 골말 다 한 거야. 아멘. 주님도 귀신 하나 쫓아오고 골말 또 하고 병원하고 쫓아오고 골말 또 하고. 아멘.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아멘. 우리 무슨 소리 이해가지만 이 사람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많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게 되고 시대 쓰는 종들이 있다는 알고 여러분들 믿음의 백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에게도 이런 말씀 들은 대로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종의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다 복을 받으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감사절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주실 것 정말 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정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심을 감사하고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진전한 자마다 다 이제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고 자녀들이 윤택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서 받겠습니다. 우리 이종의 선 나왔을 거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이분은 복음성도 가수이지만 세상 가수, 가수로 했던 우리 박성규 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정말 세상 노래 그만두시고 이제는 뭐한다? 복음성만 부르는 우리 성규 사님이 되었습니다. 뭐 특성 우리 반대에서 박수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추수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 이제 추수감사, 이제 또 건축헌금, 이제 선거헌금,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백보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실 걸 감사하고 이제 또 정말 받은 걸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평강이 늘 가정위와 산업장 찬양위에 있고 주시게 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만져 주옵소서. 평생 먹고도 남아서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가정과 산업장 자녀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최지만 성도님, 최지만, 그 다음에 우리 변성철, 우리 정은태, 우리 그 임선옥,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녀의 손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정말 오늘도 여기서 와서 왜 삶에 오되는 삶의 목적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곳이 주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으면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주님의 말씀 들었사오니 믿고 순독하여 천대까지 그 신앙을 상속하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 되게 하시고 적신이 천대까지 이르러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복을 누리되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오. 우리 일어나서 광고 말씀은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5장 찬송가 드리고 증교 시간 갖고 우리 선교사님은 식사할 때 인사를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와 가정회와 직장회와 사부회와 자녀회와 각 집회들 머리와 이제 정말 선교사들 머리와 이제 정말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제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모든 우리의 이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기한 이적의 역사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정리를 조성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인사하고 나가서 식사들 준비 다 돼 있으니 식사들 하시고 가실 때 그 쌀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또 이게 동원한 분들을 잠깐 기부 한번 하고 다 나가신 바랍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성물을 동원한 정말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되어서 눌러서는 넘치는 관계 주옵소서. 또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도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희들 음식 먹고 영육간의 강간함 얻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죠.